안녕하세요. 피부랍 TV 피부과 전문의 방숙현 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내일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큐티클을 과도하게 제거하지 말자입니다. 손발톱 뿌리 쪽에는 큐티클이 있는데 이러한 큐티클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죠? 큐티클은 손발톱의 세균 침투를 막아주는 방어막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고 큐티클을 너무 다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면 결국은 그 부분으로 이물질이나 세균의 침투가 쉬워져서 손발톱 주위 감염으로 인해 손발톱 주변이 붓고 빨갛게 되어 매우 아픈 질환인 생인손과 같은 감염성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큐티클은 지저분한 정도를 다듬는 정도로만 살짝 관리해주세요. 평소에 핸드크림이나 큐티클 보호 오일을 이용해서 보습을 잘 해주시면 과도하게 제거하지 않고도 깔끔하게 관리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손발톱과 관련된 영양제 챙겨 먹기입니다. 비타민 B와 손발톱을 구성하는 케라틴이 포함된 손발톱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드시면 손발톱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개인용 손발톱 관리 도구 사용하기입니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만약에 가족 한 명이 무좀이 생겼다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풍이 잘 되게 관리하기입니다. 손발톱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곰팡이가 좋아하는 건 온도와 습도가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도 네일 아트를 완전히 포기하기는 힘든데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자주 하지는 말고 가끔은 휴식 시간도 주면서 뭐 특별한 날이나 기분 내고 싶을 때 이벤트성으로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네일 아트를 하신다면 젤네일보다는 일반 매니큐어를 추천드리고요. 일주일 정도 유지한 뒤 지워서 손발톱 건강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1에서 2주 정도의 휴식기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간혹 잦은 네일 아트로 인해서 손발톱이 얇아지거나 부러지는 조각 연화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히 두 달 이상의 휴식기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네일 아트를 제거했을 때 손발톱이 변형이 왔거나 색의 변화가 보일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피부사랑 피부럽 TV 피부과 전문의 방숙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